제18회 안동국제탈춤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12개국 250여 명에 달하는 해외 공연단이 참가해 뜨거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일상의 탈을 벗어던지고 모두가 광대가 되는 열흘간의 판타지아 안동국제탈춤축제가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대박을 승합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글로벌 육성축제답게 한층 더 글로벌해졌습니다. 지난해 8개국에서 12개국으로 해외팀이 늘었고 프랑스와 카자흐스탄 등 첫선을 보이는 해외팀이 많습니다. 또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세계 탈놀이 경연대회에 해외부가 신설돼 27개 해외팀 포함 국내외 120여 개 팀이 열전을 벌입니다. 지난해 변검과 토하로 큰 인기를 끈 중국 수찬성 청구원 팀의 서유기 공연 또한 놓칠 수 없는 반전 포인트입니다. 정말 안동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축제를 매년 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올해 정말 재밌을 것 같으니까 안동 탈춤 화이팅! 글로벌을 지향하는 한편 지역 파급 효과는 더 키웠습니다. 어릿광대의 꿈이라는 주제에 맞게 지역의 젊은 춤꾼들을 앞세운 게릴라성 탈놀이 공연과 마임 등 탈 퍼포먼스가 안동 시가지와 옥동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축제를 찾아주신 관광객들과 호흡도 함께하고 시내 상권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심의 재래시장과 옥동 상가의 탈놀이단 공연, K-POP 공연 등 다양한 게릴라성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4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추석과 세계 군인 체육대회 등과 겹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